금손이 못 받느냐? 침전에 없사옵니까? 금손아! 금손아! 고의한 것 같으니라고 천한 미물 따위가 감히 이 궁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혀? 내 오늘 너에게 이 궁이 얼마나 지엄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. 금손아! 금손아! 찾아보았느냐? 보이지 않사옵니다, 전하. 중전!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?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. 전하와 이 궁을 위해 말입니다. 지금 과인을 위해 금손을 헤아려 했단 말이오? 정신 차리십시오, 전하. 지금 전하께선 이 미물에게 홀려 눈앞의 것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계시옵니다. 금손을 욕하지 마시오! 이 유물을 떨쳐내십시오, 전하.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이 빌어먹을 고양이를 내치시란 말입니다! 놀랍게도 숙종의 총애를 받던 금손의 정체는 고양이였다. 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고양이 금손. 그 인연은 1년 전 숙종이 현종의 성묘를 마치고 가던 길에서부터였다. 우연히 길을 잃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던 숙종. 아이고, 자, 금손 하나 선물이다. 아이고, 잘. 숙종은 고양이를 궁으로 데려와 살뜰히 보살폈다. 숙종은 고양이에게 정들기 시작했고 곧 금손이란 이름까지 하사했다. 자, 금손아. 오주주주주. 그래. 이후 금손이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된 숙종. 하지만 그 사이를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만은 없었다. 저 고양이가 궁에 온 뒤로 모든 것이 흐트러졌습니다.